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다 데이터 하는데 잘 구분이 안 가시죠?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데이터 분석가 직무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콘텐츠 산업 플랫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경우에는 보통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서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해 주신 업무를 하시고요. 데이터 엔지니어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개발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엔지니어께서 이제 수집해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PI를 설계하거나 또는 KPI를 가지고 일반 사용자들께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대시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현업 부서나 아니면 경영진들께서 요구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설계하고 검증해서 기업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프로덕트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챗GPT 요즘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신데, 데이터 분석가 분들께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은 경영진 또는 현업 부서 분들께서 그 결과를 활용한다라고 하시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서는 본인들이 이제 만들고 계시는 프로덕트에 녹여내서 점점 프로덕트를 디벨롭 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랑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서 어떻게 협업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라는 것은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뭐 제품에서 나온 데이터들에서 발생한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 공급하는 업무를 하시는 것이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이 공급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가는 현업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 경영진께서 회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시기도 하시고요. 상시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대시보드라는 것을 작성해서 그분들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엔지니어께서 수집해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서는 본인들이 담당하고 개발하는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는 그 프로덕트에 대한 아이데이션이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만약에 지금 프로덕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덕트를 좀 더 디벨롭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데이터 프로덕트를 점점 완성해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직군 간의 이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경우는 그래도 종종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데이터 분석가께서 그럼 준비하셔야 될 거는 좀 더 고도화된 통계적 지식하고 오히려 이제 개발적인 지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개발 언어에 가깝다라는 뭐 C++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 파이썬 이런 것도 직접 하셔야 될 거고요. 데이터 엔지니어 께서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신다라고 하실 때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도메인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판단하고 서비스에 녹여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서는 사실 끝판왕이셔서 네, 두루두루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자기가 개발자의 직무에 맞다라고 하면 데이터 엔지니어에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나는 분석 쪽, 비즈니스 쪽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가 포지션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뭐 장점, 단점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조금 비교적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공급한다 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명제가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단점이라는 거는 확실히 기술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그만큼 기술적으로 내가 배움을 멈추지 못한다 라는 게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장단점 말씀드리자면, 우선 장점은 본인이 생각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챗GPT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이제 연구를 하고 그쪽 업무를 담당하실 수 있고, 만약에 본인께서 커머스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는 비즈니스에 더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커머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우셔야 돼요. 통계도 배우셔야 되고 개발적인 지식도 필요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내 결과를 충분히 비전문가에게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도화된 지식을 쉽게 설명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가 장단점 말씀드리면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 관점을 그대로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직군이라서 본인이 조금 더 관심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은 것 같고 업무를 하면서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많이 익히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승진이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고 단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좀 업무 자체가 되게 모호해요.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라는 말 자체도 되게 모호한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도 정의를 해줘야 되고 그 수집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데이터 분석가인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처음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요즘 컨텐츠는 IT 플랫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통 IT 회사들에서 보는 데이터 관점들은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U는 얼마다 또는 뭐 최대 동접은 얼마고 이제 재방문하는 유저는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데 조금 더 컨텐츠라고 하면은 좀 평균적인 것들보다는 가장 인기 있었던 컨텐츠는 무엇이고 또 그 컨텐츠를 어떤 시간에 얼마나 사용자들이 봤는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컨텐츠가 갖고 있는 성공 요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 그 유저가 어떤 유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단순하게 이제 커머스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런 목적성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가께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을 좀 타겟해서 거기 분야에서 이제 도메인 지식을 쌓아가셔서 나는 마케팅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마케터의 영역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쪽의 직무로 변환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커머스 운영 뭐 상품 MD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커머스 쪽의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뭐 또는 지금 현재 그런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쪽의 데이터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거기서 이제 현업으로 나아가시는 방법 있으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비교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디에 좀 더 흥미를 느끼냐이신 것 같고 취준하시는데 되게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